안녕하세요. 전망 좋은 집 최건 차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부천역 도보 약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신축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기는 총 1개동 20세대 전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부천에서 정말 핫한 현장인데 물론 역도 가깝지만 분양가를 8천만 원 인하한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. 여기 분양가를 인하해서 3억 초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 실입주금도 전액 대출 가능하니까 고민 많으신 분들 빠르게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부천역 도보 1분 거리다 보니까 역의 대형마트나 시장 그리고 여러 편의시설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는 23평, 25평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25평 넓은 타입 소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현관부터 천천히 같이 둘러볼게요. 네, 현관 모습인데요. 키 큰 장으로 총 3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열고 닫고 하실 수 있습니다. 하부 띄움 시공 처리 잘 되어 있고 중문은 불투명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받으실 때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생활이 가능합니다.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. 네, 들어오면은 이렇게 공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지금처럼 장식품이나 뭐 방향제 같은 거 올려두기 좋을 것 같고요.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. 칸이 많다 보니까 여러 잔짐들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. 주방 지나서 거실 먼저 같이 보실게요. 네, 거실 폭은 약 3.8m 사용하게 됩니다. 25평답게 넓은 거실 폭을 갖고 있고요. 소파 자리도 보시면은 4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 반대편 TV 자리 보시면은 아트월이 깔끔한 타일 형식으로 고급스럽게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.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요. 지금 커튼이 쳐져 있는데도 거실 끝까지 해가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채광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루 시공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방이 이 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데 D자형 주방을 하고 있습니다. 조리 공간은 이렇게 대면형 가스레인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 후드도 오픈형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. 아일랜드가 지금 싱크대 공간보다 낮은 게 보이실 거예요.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높이를 맞춰 두었고요. 안쪽에서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상부장, 하부장 그리고 아일랜드 밑쪽으로도 여유롭게 준비가 된 모습입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냉장고, 김치냉장고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안쪽으로 보시면은 여유 공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콘센트도 있고 하니까 소형 가전 곳곳에 올려두기 좋을 것 같아요. 싱크볼은 사각 대형 싱크볼 채택했고요. 네, 주방까지 같이 둘러보았고요. 동선상 이동하기 편리하게 작은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. 네, 작은 방 사이즈 2.5m, 2.3m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. 침대랑 책상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구는 배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. 작은 방도 이렇게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거실 옆에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. 네, 지금 안방 모습인데요. 안방 사이즈가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. 3.3m, 3.4m 정도 사용하는 안방이고 이렇게 안방이 넓다 보니까 더블 침대, 뭐 화장대 그리고 앞에 뭐 TV까지 충분히 다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. 또 부부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부 욕실 보시면은 사이즈가 웬만한 메인 욕실처럼 크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부부 욕실에서도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은 거실 지나서 이제 중간방과 메인 욕실이 있는데 벽면 보시면은 전부 이런 수납장으로 수납 공간을 극대화해 두었습니다. 주방용품 이쪽에다가 또 여유 있게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메인 욕실 같이 둘러볼게요. 메인 욕실은 이렇게 샤워 파티션이 있으니까 샤워하실 때 물튀김이 바깥쪽으로 덜할 것 같고요. 또 이런 스프레이건이 없는 곳도 많은데 스프레이건도 있으니까 청소하기에도 또 편할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LED 거울등도 설치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방 들어가 보겠습니다. 중간방 사이즈는 2.7m, 2.6m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. 여기 베란다가 있으니까 세탁기를 두시면은 이 드레스룸으로 꾸미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. 사이즈도 큰 드레스룸이 되다 보니까 옷도 많이 보관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부천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무입주금 가능한 현장 같이 둘러보았는데 지하철 가깝고 무입주금 희망하시는 분들 여기 현장이 딱일 것 같습니다. 네, 자세한 사항은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